연 오른쪽에서 이지용이 또 한번 스피드를 살립니다.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꺾어주는데요. 뒤쪽에 연결됐습니다. 왼발 골! 전반전 추가 시간에 결국 먼저 포문을 여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스코어 1-0 파주시민축구단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이지홍의 오른발 꺾어주는 패스 수비진을 지나쳤고 김도윤의 왼발 슈팅 마무리. 아, 역습 과정에서 역시 강점을 보여주는 파주시민축구단 그리고 김도윤. 그리고 이대로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20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방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준원 쪽입니다. 이준원 박스 앞쪽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이준원 내주고요. 왼발 골! 오히려 추가골 파주시민. 안은산이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2-0.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를 가져갔던 울산시민. 그러나 안은산의 역습 한 방이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공격 숫자, 수비 숫자 3명으로 동등하게 맞췄던 역습. 안은산의 침착한 왼발 마무리까지 스코어 2-0.